드럼, 베이스, 피아노, 그리고 세컨 키보드 이렇게 네 대만 있을 때 어떻게 연주가 달라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쿠스틱 기타에서 리듬을 맡았었죠. 그리고 피아노는 화성과 선율적인 위주로 벌스에서는 그렇게 되고 코러스에서는 리듬적인 강한 리듬만 새겨주고 대선율을 넣어줬죠. 그러나 기타가 빠지는 때에 되면 피아노가 그 자리에서 리듬을 주로 해줘야 됩니다. 대선율보다는요. 그래서 음역이 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고 기타가 보통 연주하는 그 가운데 음역에서 중간 음역에서 리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8분음표 위주의 리듬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율이 같이 들어갔죠? 리듬을 넣으면서. 네, 그러나 이것이 좀 어려우면은 그냥 리듬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연주를 해줘야지 통일성이 생기거든요. 그냥 성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기타가 같은 리듬을 연주하듯이 피아노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16분 음표로 기타가 하는 그 리듬을 모방해서 한번 피아노에서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 집게손가락 이것이 그 리듬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